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경 웹스터 에비뉴 인근에서 두 대의 트랙터 트레일러가 몇 대의 차들과 뒤엉켰습니다. 특히 한 대의 트레일러가 미끄러지면서 앞에 차를 가드레일로 밀어 이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다른 차에 타 있던 사람들도 부상을 입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중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오늘 아침 출근길, 동쪽 방면 길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브롱스를 지나는 셰리단 익스프레스웨이에서도 오늘 아침 교통사고가 발생해 아침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다중 추돌 사고는 어젯밤 롱아일랜드의 이스트 노스포트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52분, 이스트 노스포트의 라크필드 로드와 5번가 교차점에 위치한 M피자집에 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차 4대가 충돌했고, 이 중 한 대가 피자집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자집에 부딪힌 차량의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차의 여성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차에 타 있던 여성 운전자와 두 명의 아이들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네 번째 차의 탑승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젯밤 퀸즈에서는 한 차량이 주유소 주유기를 들이받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제 오후 8시경 잭슨 하이츠의 68-22 노던 블러버드에서 한 차량이 제어력을 잃고 도로 연석을 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길을 벗어난 이 차량은 급기야 주유소에 주유기를 들이받아 불길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주유소의 비상 화재 진압 장치가 작동되면서 하얀색 소화 가루가 분출돼 주변은 일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주유소는 폐쇄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뉴저지 어빙턴에서 밤사이 불이 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21 40 스트리트에 위치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1층부터 지붕까지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특히 1층의 불길이 거세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다가서기조차 힘든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은 3층 창문을 통해 집에 진입했고 약 2시간의 작업 끝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또 옆집으로 불길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작업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화재의 원인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주민들은 오늘 이달 초 마을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화재 이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촛불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세그하버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폭 카운티 타운에 8개 업체가 전소됐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세그하버 영화관은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올해 초 1,400만 달러에 경매된 바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주민들은 오늘 이 집회를 마을의 터줏대감격인 이 건물이 사라진 데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는 와프 스트리트와 베이 스트리트의 교차점에 위치한 롱 와프 빌리지 피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의 저지 가든몰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려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경 일어났습니다. 몰래 푸드코트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쇼핑객들을 비상 대피시키고 수색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어제 쇼핑을 나선 수많은 인파가 이 알 수 없는 소리에 비상문으로 대피하거나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쇼핑몰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소리의 정체는 총성이 아닌 경찰 조사 결과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내리칠 때 난 소리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 테이블과 의자를 던지는 등의 소란이 총성으로 오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소동으로 인해 대피하던 중 아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최소 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부상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은 롱아일랜드에서도 어제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경 루즈벨트 필드의 한 몰 푸드코트 인근에 갑자기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인터넷에 이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총성이 들렸다거나 총기가 난사됐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놀라 911에 신고를 하면서 소문이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이 상황에 대해 신고된 접수 전화는 70통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아수라장 같던 상황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정리됐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22일에도 같은 몰에서 한 강도가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주변에 서 있던 사람에게 총격을 가한 바 있어 주변 사람들의 공포는 더했습니다. 오늘 경찰은 브루클린의 바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을 공개 수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브링턴 비치에 위치한 V 라운지에서 한 남성이 피해자인 29살 남성의 얼굴을 폭행하고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곧 안정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찰은 사건 당시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5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분실당한 카드로 ATM 기기에서 돈을 찾아 쓴 남성과 여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이들은 레드 콜롬비아와 로레인 스트릿의 샌텐더 뱅크에서 최소 3번 분실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카드는 19살 여성이 분실한 것으로 용의자로 지목되는 남성과 여성이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수차례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맨해튼에서 벌어진 모자 사망 사건, 어제 저희 9시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맨해튼 해밀턴 하이츠의 한 아파트에서 32세 여성과 그의 4살 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남동생이 전 남편인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여성이 브롱스의 한 고등학교의 과학 선생님이었다가 지난 2011년 가을부터 18살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추문이 있어 학교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4살 아들은 2012년 8월에 태어났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전 남편은 필라델피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27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